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오늘은 버겨연을 모둠으로 심어보려 합니다. 눈길도 못 받는 구석진 자리에서도 자기 좀 봐달라고 애원하듯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네요. 관심이 없어서 꽃대를 올린 줄도 꽃을 이렇게 피운 줄도 몰랐어요. 사랑 못 받는 아이들도 이렇게 꽃을 피우니 참 이쁘고 대견합니다. 해서 오늘 이쁜 화분에 옮겨 심어주려 합니다. 준비물 볼게요. 굵은 마사, 배양토, 가는 마사, 벽어연, 화분 이렇게 준비합니다. 벽어연을 화분에서 뽑아 흙을 털고 뿌리를 다듬고 하엽을 정리해 줍니다. 요 포트에서 오래 묵어 있어서 단단히 박혀 있네요. 흙채 뜨실 때는 이렇게 흙 가장자리를 수저 끝이나 튼튼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물을 살짝 주시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흙 분리되는 걸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닌 아이들은 흙채에 떠서 심는 게 편합니다. 벽어연이나 희성, 루페스트리 이런 종류들은 하엽이 지면 줄기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다육이들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고 밉죠. 하엽을 떼실 때는요, 이쪽 저쪽 좌우로 움직여 가면서 살살 하면 잘 떨어집니다. 좌우로 살살 흔들어 가면서요. 힘을 살짝 주면서 떼주세요. 안 그럼 줄기가 부러질 수 있어요. 이런 줄기는 고사됐죠? 고사된 줄기는 떼어내 주세요. 잘 안 떨어지는 하엽은 가위로도 좀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끝을 잘라시고 하엽이 져도 줄기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여 다육맘들한테 사랑을 좀 덜 받는 아이 같아요. 손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바싹 마른 건 잘 떼어지는데 좀 덜 마른 거는 떼기가 좀 어렵네요. 이럴 때는 가위집을 좀 넣어주세요. 요 아이들은 하엽 정리하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렇게 고사된 줄기는 잘라주시고요. 어차피 심어도 살 수 없는 아이들은 잘라주세요. 줄기가 저렇게 고사됐으니 물 흡수를 못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 되는 아이들, 정야나 리틀 장미, 벽어연, 희성 요런 아이들이 이쁘긴 한데 수영 잡아가면서 오래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가 돼서 말라버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하죠. 얼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심어 볼게요. 여기 이 화분에는 지금 굵은 마사와 배양토가 조금 깔려 있어서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배양토를 좀 더 넣어 주시고요. 모양을 잘 잡아서 심어 주세요. 모양을 잘 잡았으면 모자른 부분에 배양토를 넣어가면서 모양을 만져주세요. 분갈이 하기가 좀 쉬운 애들은 분갈이를 해도 재밌어서 자꾸 해주는데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분갈이를 자주 안 해주다 보니 줄기가 고사되고 아유 참 쉬운 게 없습니다. 심기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찾고 심으시면서 이렇게 모양을 자꾸 만져주셔야 됩니다. 잘라진 아이들은 이렇게 또 심어주세요. 모양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수형으로 심었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다 심으셨으면 가는 마사로 마감해 주세요. 심은 후에 눈에 거슬리는 하엽은 더 정리해 주세요. 완벽하게 하엽 정리하기가 참 힘드네요. 제 생각엔 요아이 분갈이 할 때도 얼음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성입니다.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여티에 조금 허전한 부분에다 화산석 하나 이렇게 얹어 줄게요. 자리 잡는데 도울 수 있도록 물로 스프레이 해주세요. 꽃에는 가능한 물이 안 닿게 해주세요. 참 어떤 분이 제가 사용하는 분무기가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어떤 시청자분이 궁금하시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으니 잠깐 보고 갈게요. 보통 사용하는 분무기는 이런 크기의 분무기죠. 이렇게 작은 분무기로 사용하다 보면 물 담으러 다니다 날 셀 것 같아서 전 이렇게 큰 분무기를 사용한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구니에 라카로 뿌린 후에 라카가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남편이 여기에다 소낙비라고 낙서를 해놓으셨네요. 글씨 좀 예쁘게 쓰시지. 그래도 성의가 괘씸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제가 쓰는 분무기는요, 요거예요. 사이즈가 좀 크죠? 이렇게 해서 물을 줍니다. 저 아이, 이 아이, 물고픈 아이들을 볼 때면 급하게라도 흙에나 물을 주거나 입장에 분이 없는 아이들은 먼지도 씻겨줄 겸 얼굴에 스프레이 해줍니다. 사용 후에는 요게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그리고요, 저는 평상시에 이런 트레이에 물을 담고 목초액을 이렇게 타서 조명관세 해줍니다. 항상 트레이에 물을 준비해 놓고 목마른 다육이를 발견하면 바로 트레이에 조명관수 시켜놓아요. 어떨 땐 깜빡 잊으면 어떤 화분은 이틀도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선선하거나 가을에는 괜찮지만 기온 올라가고 습할 때는 절대 조명관수 하시면 안됩니다. 장마 시작할 때부터는 가능한 단수하시고요. 물고픈 아이들 발견해도 못 본 척 하시거나 너무 불쌍하면 약오를 만큼 조금만 물을 주세요. 기온 올라가고 습할 때 물 인심 후하게 쓰시면 훅 떠나는 아이들 생깁니다. 벽어여 심다 이야기가 어찌 삼천포를 갔네요. 다육이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 주시면 머리 쥐어 짜서라도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럼 오늘 심어짐 벽어연 영상 보시며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